안녕하십니까,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니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니핑은 그 단어를 해석하면 냄새를 맡다, 뭐 코를 킁킁거리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걸 이제 우리가 스니핑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데이터에 대한 패킷을 도청을 하는 해킹 기법입니다. 즉 네트워크상에 흘러다니는 데이터 패킷을 도청한다 라고 하면 그 모든 공격 기법들은 다 스니핑에 포함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 계정과 암호, 금융 정보를 주로 탈취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텔넷이나 HTTP, 그 다음에 FTP와 같은 프로토콜들은 스니핑에 취약한 프로토콜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안에 좀 취약한 프로토콜이죠. 그러면 패킷에 대한 암호화를 하면 좀 괜찮아지겠죠? 그죠? 스니핑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SSL이나 VPN과 같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면 됩니다. 터널링을 뚫는 거죠. 그렇지만 뭐 최근에는 또 SSL 스니핑이라고 해서 SSL을 또 우회하는 공격 기법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니핑에서는 크게 4개 정도의 기법을 우리가 암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치 잼밍, ICMP 리다이렉트, ARP 리다이렉트, ARP 스푸핑과 같은 4개, 요 4개를 먼저 암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중에 키워드 위주로만 외워 주시면 답안지에 기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ARP가 두개 있고, ICMP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용한 ICMP 리다이렉트가 있고 스위치 잼밍이 있네요. 그죠? 뭐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죠? 이게 다 정보를 도청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기법들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 잼밍을 보니까 스위치 잼밍은 스위치 장비에다가 비정상적인 맥 어드레스를 지속적으로 스위치 잼밍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그 도스처럼 계속 스위치에다가 뭐 도스처럼 그렇게 대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위치 장비는 버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버퍼를 오버플로우 할수 있을 정도로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패킷을 도청할 수 있는 침투를 하게 됩니다. 맥 플로딩이라고 합니다. 키워드 나오죠? 스위치와 관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맥 플로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패킷을 도청하는 기법이죠. 스위치 버퍼 고갈 유도. 요것도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ICMP 리다이렉트는 ICM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ICMP 프로토콜의 특성이 뭐가 있느냐?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즉 인터넷에 관계된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의 IP 상태 및 에러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토콜이고 ICMP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라우터 변경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ICMP 리다이렉트는 라우터를 변경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라우터 변경 메시지를 보내면 그 변경된 그 라우터 방향으로 패킷을 보내게 되거든요.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송신적 데이터 경로 최적화에 관여하는 ICMP 프로토콜 중에서도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이 라우터 변경 메시지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자가 송신자의 패킷을 탈취를 하게 됩니다. ARP 리다이렉트는 공격자의 맥 주소를 맥 어드레스를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 정상적인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인 것처럼 위조라는 거죠. 여기도 라우터라는 용어가 나오죠. 라우터 맥 어드레스인 것처럼 위조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송신적 로컬 네트워크의 시스템들은 그맥 어드레스를 맥 캐시 테이블을 업데이트해서 변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패킷들은 이맥 캐시 테이블에 있는 이맥 어드레스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수신 쪽이 바로 공격자 주소이기 때문에 모든 패킷은 공격자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ARP 속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ARP는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IP 주소로부터 맥 주소를 얻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와 MAC 어드레스를 알아야지만 패킷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스푸핑이라는 것은 위조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MAC 어드레스를 위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MAC 캐시 테이블을 위조하는 것은 ARP 리다이렉트와 ARP 스푸핑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얘는 라우트 MAC 어드레스를 보내가지고 MAC 캐시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고요. ARP 스푸핑은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두 개의 신뢰관계에 있는 두 개의 A와 B 시스템이 있으면 중간에 공격자가 양쪽에다가 전부 다 MAC 어드레스를 보냅니다. 강제로 보내면 양쪽에다가 MAC 캐시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겠죠. 두 개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원래는 서로 신뢰관계는 이게 정상인데 공격자가 양쪽에 A와 B에 있는 MAC 캐시 테이블을 변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패킷들은 A, B가 전부 이 공격자 서버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서 필터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보를 탈취하거나 또는 다양한 변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MAC 캐시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어쨌든 두 PC의 MAC 어드레스를 전달해서 MAC 캐시 테이블을 변경한다. MAC 캐시 테이블을 변경하는 건 다 ARP 특성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개를 먼저 외우시고 각각의 중요한 키워드 꼭지만 따서 외우시면 스니핑 기법을 설명을 할 때 큰 어려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